오늘은 안타까운 사고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인 일가족이 마약에 취한 운전 차량에 부딪히면서 딸은 숨지고 남편과 또 다른 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한인타운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차체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9시쯤 오렌지 카운티 실비치 지역에서 마약에 취한 운전자가 한인 일가족이 타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뒷자리에 타고 있던 7살짜리 딸 켄드라 양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첫째 딸 카일라와 아버지 도날드 게디스 씨도 심각한 중상을 입어 아직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한인 의사로 사고 당시 차에 함께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 아담 케나스 씨는 DUI와 차량 과실치사 등 3개 혐의로 오늘 기소됐지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케나스 씨의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41년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끊이지 않는 DUI 사고에 LA 경찰국과 셰리프국은 이번 주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Over the past three years, there have been 7,048 DUI-related traffic collisions in Los Angeles. It reminds everyone that they can assist in preventing this crime from ever occurring. 지역에 따라 보통 자정까지던 검문 시간을 새벽 4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Alcohol or drug impaired drivers can cause up to $10,000 or even more, including the jail time and loss of your driver's license and high insurance rates. 오는 금요일 저녁 8시부터는 LA 한인타운 유가와 벌몬트 교차로와 한인 학생들도 많이 거주하는 웨스트 할리우드 지역에서 음주운전 검문이 실시됩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